좀 어려워요. 21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이용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기에 이르러 피담보 채권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병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근저당권 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거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단 갑이 돈을 갚았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인 병은 소유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 전 소유자인 갑도 계약상 책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요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인 병만이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전 소유자도 계약상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설명이죠.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1번 공동저당은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가 같습니다. X고 2번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1번은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제3자 소유고 또는 전부가 제3자 소유도 상관이 없으니까 3번은 뭐죠? X고요. 4번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동시배당할 것인지 이시배당할 것인지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언제나 동시에 경매를 해야 한다. 4번도 X죠. 5번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불가분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율에게 미친다는 불가분성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좀 크지 않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2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아, 이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답만 봅니다. 3번이 답이죠. 자,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고 동시배당을 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거든요. 따라서 3번 먼저 토지 경매 대가를 배당한다는 말은 이시배당이고 이시배당하면 전액을 다 받기 때문에 을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가액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이것도 틀린 건데 답만 볼게요. 4번을 보시면 공동저당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하고 목적부동산의 일부를 임의로 정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X.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4번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만을 실행했어요. 이시배당입니다. 이시배당하면 전액을 다 갖기 때문에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을 정한다는 4번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6번 이것도 틀린 건데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인데요. 2번이 답인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27번이죠. 갑의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 X, Y 두 부동산 위에 각각 1순위 공동저당권 설정하였다. X 부동산은 을이 Y 부동산은 병이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다. 갑의 저당권 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4번부터 보시면 갑의 X 부동산을 먼저 경매했어요. 그러면 이시배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시배당을 하면 전액 다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인 을은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로써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Y 부동산에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4번은 맞는 지문이고 5번
위사의 경우 을은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갑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Y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병담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말은 공동저당권자의 순위인 1순위를 대위행사하는 거니까 병담이라는 말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무튼 좀 문제 좀 거지 같은데 이런 얘기죠. 갑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Y 부동산에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 X의 갑이 1순위고 2순위가 을이고 Y의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죠? 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이시 배당을 선택해서 X부동산만 경매하면 갑은 X부동산에서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되고요. 모자란 건 Y에서 받겠죠. 그러면 을은 이때 덜 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때는 갑의 Y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되고요. 대위 행사한다는 말은 Y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병보다 을이 후순위라는 말은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번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5천만 원이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에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Y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 물상 보증인 소유라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은 X토지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X에서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구죠? 정이고 Y에서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죠? 무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의 매각대금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시 배당을 해서 갑이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무는 공동저당권자의 X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위행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는 X에서 몇 순위로서 배당을 받습니까? 1순위로서 배당받겠죠. 근데 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가 나와 있죠? 3천만 원이 나와 있죠. 그러면 무는 X부동산에서 3천만 원에 대해서 1순위로서 배당받게 되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히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은 이시배당을 해서 채권을 전액 변제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게 된다는 것에 불과한 거죠. 2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죠? 1억 5천이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죠.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각 부동산에 경매하여 동시 배당하였고 위 부동산의 각 부동산에 대해 경매 대가가 A에서는 얼마죠? 9천만 원. B에서는 얼마죠? 6천만 원. C에서는 뭐죠? 3천만 원이죠.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이죠.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동시 배당이잖아요. 그러면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 했죠? 더해서 밑에 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뭐죠? 18이죠. 그러면 A에서는 18분의 9, 약분하면 뭐죠? 2분의 1. 1억 5천에 2분의 1이니까 얼마를 받아요? 7,500을 받을 거고, 18분의 6, 약분하면 뭐죠? 3분의 1이니까 1억 5천에 3분의 1 얼마를 받죠? 5천만을 받고요. 18분의 3, 약분하면 뭐죠? 6분의 1이니까 나머지 돈 2,500을 C에서 받겠죠.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비부동산에서 받는 돈 물어봤으니까 3분의 1, 5천만 원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정도는 뭐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요?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거. 비례실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깐다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요.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엑소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죠? 3억이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계속 보시면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에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1순위가 누구죠? 을이고 2순위가 누구죠? 병이고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누군 거죠? 정인 거죠. 또 빨간색으로 또 들었죠. 아, 계속 보시면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경매대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됐어요. 그러면 4대 4억 대 뭐죠? 2억이죠. 또 파란색이요.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받는 돈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4대 2니까 더하면 X에서 을은 6분의 4를 받고 3분의 2죠. 그러면 을은 얼마를 받습니까? 2억을 받겠죠. 근데 지금 X 부동산이 얼마입니까? 4억이니까 을이 1순위로서 2억 받아가면 얼마 남았죠? 2억 남았으니까 병은 2억을 받겠죠. 그다음 을은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1억을 받겠죠. 2억에서 을이 1순위로서 1억 받아갔으니까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니까 정도 얼마를 받게 돼요? 1억을 받겠죠. 따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31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판례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중간에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인 겁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뭐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32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 시기는 경매 신청 시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잖아요. 그죠? 언제입니까?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언제?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용익권의 소멸 여부도 최후 전 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언제 소멸됩니까?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말만 꼬아놨을 뿐이죠. 33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안 읽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이 나오면 그냥 은행에서 대출받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출받았을 때 추가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추가 대출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채권 채무액을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쌍방 간에 뭐래요? 계약으로. 그런 취지인 거죠. 3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근저당에 담보되는 채권 채무액은 근저당의 지연 손해 대한 배상과 실행 비용이 포함된다. X입니다. 지연 배상금은 포함되는데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특히 이 채권 채무액에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35번이죠. 5번 보시면 근저당으로 담보된 일부 채권이 제3자에 양도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법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뭐로 가냐면 계약법으로 갑니다. 근데 계약법이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딱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고 문제 출제되는 것은 민법 총칙 못지않게 출제되잖아요. 10문제 내지 9문제니 거의 똑같이 출제됩니다. 근데 민법 총칙보다 뭐죠? 양이 적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어요? 맞힐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말한 것처럼 물권법하고 계약법만 하면 될까요? 실제로 물권법과 계약법이 완벽히 된다면 뭐 실제로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긴 하죠. 왜요? 민법 총칙하고 민사특별법에 얼추 맞춰줄 테니까. 그죠? 그렇긴 하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계약법은 중요합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유물계약에 해당하는 거 이건 좀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보증금 계약, 계약 계약, 그 다음에 대물변제 현상광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뺀 나머지 것들이 뭐죠? 계약금 요물계약이고 요 요물계약의 종류 교재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일단 계약은 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2번에서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해제는 뭐 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자의 원칙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하는 원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일단 2번 약관이 있더라도 개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개별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약관보다 개별 약정 우선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3번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4번 약관 내용 중에서 명확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 조항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 준다. 이걸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뭐냐면 수정 해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국가는 법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1번 수정 해석 금지 원칙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다음은 보통 거래 약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인데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그 해당 조항만 무효고 그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입니다. 약간 규제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인데요. 자, 왜냐하면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다만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따라서 1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는 아무리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요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6번입니다. 계약의 종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인데 2번 보시면 현상광고는 대표적으로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면요. 4번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답은 뭐죠? 4번, 3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박, 호박에다가 줄 군다 그래서 수박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담부 증여도 증여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전부가 유상계약이다.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은 무상인 것이 원칙이나 유상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답은 뭐죠? 3번인데 나머지 것들 보시면 1번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유상계약에서 문제된다. X고요. 2번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나 X입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니까. 그래서 요 2번 같은 지문 때문에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읽어볼게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의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X예요. 교환은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교환은 낙성계약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전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전형계약 이외의 채권의 소멸의 원인 계약으로는 대물 변제, 공탁, 경계, 이건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상계,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상계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1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죠. 이에 반해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므로 요물계약이다. X고요. 증여계약은 불요식계약이고 4번 사용대차계약은 대표적인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고요.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뭐죠? 쌍무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유상이면 쌍무계약이고 무상이면 뭐죠?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항상 조심할 것은 현상광고만은 얘만은 예외적으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이면 뭐죠? 쌍무고 무상이면 뭐죠? 편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 무상은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이 현상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므로 청약은 불특정 다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맞고요. 다만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청약자에게 특정인에게 해야 되므로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 마음이고요. 청약자가 이러한 승낙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2번도 참 잘 냅니다. 승낙 청약에 승낙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에요? 승낙자 마음이고 청약자가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내용에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답은 뭐죠? 3번인데. 자, 변경을 가한 승낙은요. 거절과 동시에 뭐 한 거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옵니다. 조건을 붙인 승낙도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보자고요.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10만 원에 팔겠다고 B에게 청약을 했는데 8만 원에 사겠다고 했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인 거죠. 그래서 8만 원에 나한테 팔라는 뭐가 있는 거죠? 청약이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A가 뭐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거절했으면 그동안 있었던 것은 싹 없어지겠죠. 8만 원에 팔래? 싫어 짜샤. 그럼 뭐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A와 B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이니까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한 것은 뭐인 거예요? 청약인 거죠. 따라서 이것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A가 또다시 B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승낙은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 적는 순간 뭐가 성립된 거죠?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까 그때 매매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3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이죠.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죠. 따라서 청약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므로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1번 하숙방이 있다는 광고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찰이 붙은 상품의 진열 이거는 뭐예요? 청약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에요. 4번 구인 광고 이것도 뭐예요? 청약의 유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상품 목록을 송방 것도 뭐죠? 청약의 뭐예요? 유인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게 거의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냐면 뭘 내기를 할 수 있고 뭘 내기를 할까요? 저의 손목을 걸까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할까요? 제가요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업자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폼나게 하려고 신문에다가 뭐죠? 공고를 낸 거죠. 내가 전원주택을 신축하겠다라고 내용에 뭐죠? 입찰을 뭐죠?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하실 건축업자들은 매달 며칠날 모여가지고 얼마에 지어질 것인지 뭐예요? 응찰해 주십시오. 라고 뭐죠? 공고를 낸 거죠. 그랬더니 그 날짜가 돼가지고 A라는 건설업자, B라는 건설업자, C라는 건설업자가 얼마에 짓겠다고 어떻게 해요? 적어서 저한테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죠? 응찰이라고 합니다. 자, 응찰된 것을 제가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개찰이라고 합니다. 개찰. 자, 뜯어봤더니 뭐가 문제냐면은 A는 전원주택 이 미친놈이 500만 원에 지어주겠대요. B는 2억에 지어주겠다고 하고 C는 뭐죠? 1억 5천에 지어주겠다고 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입찰 공고가 청약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쓴 A와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응찰이 뭐이기 때문에요? 승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입찰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청약의 유인인 것이고 A, B, C가 얼마에 지어주겠다라고 응찰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청약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열어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인 것이니까 요 저희 입장에서는 꼭 A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A, B, C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낙부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개찰이 뭐죠? 승낙이기 때문에 승낙할지 거부할지 낙부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이는 입찰 권고는 청약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인 광고라지 한 설명 들어볼까요? 제가 구인 광고를 냈어요.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월 200이고 200만 원 드리고 근무 시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라고 뭐죠?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구인 광고가 청약이면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돼요? 승낙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버려요? 성립돼버린 거죠. 저는 그놈을 채용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가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구인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의 유인인 거고 제가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청약인 거고요.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을 채용할지 말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 낙부의 자유가 뭐가 돼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 공고나 또는 구인 광고나 이런 것들은 청약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청약의 유인으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갑은 승낙 기간을 2004년 7월 31일로 정하여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을은 7월 25일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편지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하여 8월 1일 갑에게 도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고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뭐한 때죠? 발신한 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보시면 갑이 아이고 이거 참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죠. 며칠이죠? 7월 31일까지죠.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7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에게 도달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7월 30날 도달됐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발신한 며칠인 거죠? 7월 25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며칠 날 도달됐다고요? 8월 1일 날이죠. 8월 1일 날 도달됐다 연착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얘가 발신한 날짜는 7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도달하면 돼요? 7월 31일. 6일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에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됐더라도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고요. 물론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죠? 7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 적격 중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는데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돼요. 언제요? 7월 25일이죠. 항상 계약을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송한 때니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8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이 6번은 참 이게 애매한데 이런 문제는 참 그런데 자, 뭐 보자고요. 나와 있습니다. 보지 맙시다. 가입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내용의 착오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학설에 대립되어 있는 것이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학자분이 만든 사례고 논란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교수님 성함이 안 나는데 유명한 교수님 만든 사례인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가입해요. 보지 마시고. 7번입니다. 다음 중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3번이죠. 왜냐하면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승낙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뭐가 돼요? 합치되어야 되므로 3번 청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다. X가 되고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고. 나머지 것들. 1번. 승낙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표시 법률사실이고요. 2번. 승낙은 특정인인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따라서 반드시 특정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요. 3번, 4번 승낙기간 내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연착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충분히 그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통지를 하지 않아야 되고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4번 승낙기간 내 도달하지 않은 승낙은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X가 되고요.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유효합니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보호할 수 있죠. 성립시킬 수가 있죠.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3번이 답이죠.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는 않습니까? 성립되지는 않죠.
9번은 답은 3번이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다음에 10번 문제, 옳은 것을 찾는데 4번을 답니다. 조건을 붙인 것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뭐가 되죠? 청약이 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넘겨보시면 11번이죠.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 등기 전에 멸실됐어요. 원시적 분리인가요? 후발적 분리인가요? 후발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 후잖아요. 이제 매매 계약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유효한데 만약에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 문제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로 갑니까? 위험 부담 문제라고 하겠죠. 요 위험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정리는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는 답만 볼 건데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채무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위험 부담이고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거고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뒤에 나올 게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부터입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불능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요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 되고요. 효과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원인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출제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12번. A대학의 사무직원의 공채 공고를 내고 필기시험 등을 통해 B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B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어요. 아직 고용계약 안 한 겁니다. 그죠? 계약 체결 전인 거예요. 그죠? 계약 체결 전이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발령을 미루다가 학교 재정상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부당하게 뭐 한 거죠? 파기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옳은 것인데 1번 민법 제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을 충족함으로 A는 B에 대한 실내익 배상을 하여야 한다. X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서의 손해배상 청구죠. 2번 합계 통지로서 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X입니다.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3번 B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아직 계약 체결 전이니까 뭐일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일 수가 없는 거죠. 4번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위 사안은 535조를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라 750조 후 불법 행위에 의하여 A는 B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 입은 손해 실내익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거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능은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갚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이행 지체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엇만을 말해요? 절대적 불능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만 못하는 거는 그거는 상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닌 거예요? 불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능은 객관적 불능, 절대적 불능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1번 보자고.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인 건물이 타인의 소유예요. 절대적 불능 아닙니다. 왜요? 사서라도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건물주인은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번과 같은 게 문제인데 이 학설에 따르면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설과 판례가 충돌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 우리는 판례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판례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학설은 신경 안 쓰고 이기죠. 그럼 이제, 자, 1번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도 안 돼요. 3번도. 3번은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또 4번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5번도 아니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착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착오는 불법 행위도 아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아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몇 번만이요? 2번만인 거죠. 왜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우리 판례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절대로 뭘 떠올리면 안 돼요? 학설을 떠올리면 안 돼. 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판례. 그래서 우리 판례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뭐만 인정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4번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디귿을 보시면 급부를 하여할 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체결자에게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요. 무과실 책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과실 있는 당사자는 실내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문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실내익 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디귿 미움은 뭐죠? 잘못된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기업 볼까요? 자, 계약의 부당 파기입니다. 읽어볼게요. 계약의 부당 파기로 계약 성립이 좌절된 경우에 다수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로 보나 판례는 일반 불법 행위 문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불가능한 계약이 무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여야 됩니다. 아, 미음번은 틀렸죠. 실내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이행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익 배상이죠. 제가 문맥을 좀 잘못 읽었네요. 자, 이제 우측에 1번입니다. 그만둘 줄 알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끝내야 돼요. 아래에서 유치권과 동시에 이행항변권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뭐로 고른다면 몇 개인가? 자, 몇 개라는 문제는 낮은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답은 뭐죠? 두 개네요. 기억. 공평의 원리에 기에 인정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범. 양자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X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동시항변권의 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니은번은 뭐죠? X죠. 디귿번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X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항변권은 채권의 내용이니까 특정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요. 리을번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뭐만 그렇죠? 유치권만 그렇고요. 동시항변권은 그런 내용이 없죠. 미음번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이든 동시항변권이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급법 판결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에 따라 답은 맞는 것은 기억 미음에서 두 개네요. 2번입니다. 차이점 틀린 것을 찾는데 답만 볼게요. 5번이 답입니다. 5번.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든 동시항변권이든 인정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유치권의 경우에는 원고 패소 판결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인데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용지체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조심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유치권이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이죠. 3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그러면 원래 채권 채무가 뭐라는 얘기죠? 동시이행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을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죠?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이행관계죠. 이게 4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도가했을 경우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모두 이행기를 도가했으니까 쌍방의 채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기억 보시면 판례면 양 채무는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네 번. 쌍방이 모두 이행지체 빠진 경우로 된다. X죠. 쌍방 모두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상태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이것 번.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채굴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리얼번 양 당사자는 각각 서로에게 이행 지출이나 손해를 배상하여나 X죠. 왜냐하면 쌍방 모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미연번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하든가 또는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X예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동시항변권은 뭐냐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게 동시항변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처럼 이행을 청구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과 헷갈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그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수고하지를 뭐 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는 마세요. 그렇죠? 5번입니다.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변제 돈을 갚는 것과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뒤를 넘겨보면 박스가 나오죠.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이런 거 외우면은 뭐예요? 괜히 힘만 들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특히 명문에 규정된 경우 규정되지 않은 이런 거 나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5번 문제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5번 문제 다시 볼까요? 1번. 자,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1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고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라고요?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3번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하든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그 다음 넘겨서 5번.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5번.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원상회복하기 위한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변제와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제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 변제라고 하면 좀 헷갈리나요? 보증 임차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해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6번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읽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7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맞나요? 맞죠? 제가 아까 뒤에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누굴 말하죠? 매도인이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 문제죠.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습니까? 반환을 받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니죠.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고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채권자 첫째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원칙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채무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하나 더 한다면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격리하면 되겠죠. 2번 종류 채권의 특정 전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위험 부담 문제는 불능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능.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 자동차 한 대 이런 식의 계약이에요. 근데 요 소나타라고 지정을 하면 요 놈이 없어진 게 뭐예요? 불능이겠지만 지정하지 않았다면 불능이 아닌 거죠. 그죠? 세상에 어딘가에 뭐는 있어요? 소나차 자동차가 있으니까. 불능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위험부담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었는데 까지 끊어보면 자, 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쇄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가. 채권자 위험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가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부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누가 위험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자, 판례 태도에 어긋난다.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2번입니다. 안 읽어볼 거예요. 왜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번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동시행변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계속 반복이죠.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관리증, 등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잔금지급길 을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급에 대한 지연손해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쌍방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잔금지급길이 도가 됐으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인 거죠? 동시행관계인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죠. 갑이 자신의 채무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행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그쪽에서 동시행변권을 주장한다면 동시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0번 위험부담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5번을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린 요 규정은요. 임의 규정이에요.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 규정은 싹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뭐 동시에 항변권이든 뭐 계약체결상 과실이든 위험부담이든 채무불이익이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고요. 따라서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규정은 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의 규정과 다른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예요. 11번입니다. 갑 11번은 가입해 두시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11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의 전부예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춤할 것은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이죠. 매수인이 누굽니까? 갑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이고 채권자가 누구예요? 갑이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됐으니까 뭐가 된 거죠?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자, 틀린 걸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갑의 수령지체 중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갑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갑의 수령지체 중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이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을은 갑이 사용하던 중고자동차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주차계장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 소실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한 후 후발적 불량이고요. 원인이 알 수 없으니까 무슨 문제죠? 위험 부담 문제고요. 원칙이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까 맞는 것은 2번.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3번이면 오늘 여기 13번까지만 할게요. 갑은 2018년 10월 3일 을에게 A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2018년 11월 3일에 잔금은 2018년 12월 3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를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기를 지나버렸다. 갑과 을의 현재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사례죠. 그렇죠? 많이 했던 거.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기로 했죠. 이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으니까 원래부터 동시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까지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이 기간 사이 동안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닌 거고요. 따라서 갑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답만 볼게요. 3번. 을은 A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불가피하게 먼저 끝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